이 모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어떠한 사건이 터져야 하는가, 여섯 가지로 폭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적인 전도와 성령의 폭탄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폭탄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 신앙운동의 폭탄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종말적인 신앙운동의 폭탄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한국 주도의 세계 선교의 폭탄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말씀의 폭탄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매 특허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의도 광장에서 이 기회에 과거에 전례 없었던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민족이 깜짝 놀라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예수의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원자탄이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폭탄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폭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폭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폭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폭탄이 되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는 폭탄이 터져야 됩니다. 지금 인류는 벽 앞에 섰습니다. 인류 문화의 종말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권능은 폭탄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깨뜨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악도 깨뜨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벽도 깨뜨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방패에서 생수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를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복음 전도의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텐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서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도 하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주니까 육신의 병이 나았고 정신적으로도 깨끗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 맥혔던 것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을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쾌락을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예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구하는 전부가 이 거지가 구하는 것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영원토록 병자는 있습니다. 이 불의한 것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요구하는 것을 줄 수는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텐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서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도 하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주니까 육신의 병이 낫고 정신적으로도 깨끗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 맡겼던 것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진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안진병이가 구별하는 것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을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쾌락을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예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구하는 전부가 이 거지가 구하는 것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영원토록 병자는 있습니다. 이 불의한 것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요구하는 것을 줄 수는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너희가 가진 거 없다.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없어집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없다. 그러나 내게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특별히 우리가 너에게 줘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 예수를 주어라 그리하는 모든 것이 더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일 크리스찬의 급선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와 사도행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똑하게 세상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죽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와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을 적에 자기들의 조국의 현실은 우리들의 현실보다 더 급한 것이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말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조국은 로마의 정치적 속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 부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해결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먼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전도의 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그 폭탄을 한 분 한 분이 안고 돌아가서 지역사회에 가서 이 복음화 운동, 청력 복음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신 대표들은 비록 무명의 성도가 왔더라도 내가 그 민족 전체의 복음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모기 소리로 전하지 말고 이 천둥 같은 소리로 지진 같은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다 알리고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인공위성도 많고 우주선도 많이 있는데 전 인류 기독교가 한 10억 되는 기독교가 총력을 다하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류 최후의 총력 정도까지 인류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노력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은 성령 충만의 밤입니다. 그런 거로 반드시 매일 저녁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폭탄이 터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요엘서 두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상처를 그 땅의 상처를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처가 있습니까? 38선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허리를 두 동강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저것은 소련과 미국이 갈라놓았습니다. 일본이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상처입니다. 2천만 명 이상 가족입니다. 6.25 전쟁이 나가지고 100만 명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죽었습니다. 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상처가 있습니다. 빈부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상처가 많습니다. 이 상처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 대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도 그런 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의 망국병이라고 할까,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 찢고 중상모략하고 사색 당쟁하는 일입니다.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반성을 해보십시다. 과거 교회 싸움을 하다가 총회가, 한국 교회 제일 큰 총회가 경찰 불러다 놓고 싸움을 할 지경이 되면은 여성반란 사건이 났어요. 또 그 다음에는 6.25 사건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4.19가 터졌습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가 못 됩니까? 어째서 우리는 전통가도 하나가 아닙니까? 어째서 전통하면 방해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이 참여해야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어요. 민족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어요. 왜 찍기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이 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이 열리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중동도 약간 열렸습니다만 닫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겉으로는 열려 있어도 속으로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활짝 열려 있죠. 어떻게 공산권의 전도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카드를 다 나눠줬죠. 기도 카드를 나눠줬죠. 온 세계 나라를 하나씩 담당했죠. 이북의 한 동리를 담당했죠. 개인 한 사람들을 담당했죠. 그 기도로 문을 두드리면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미국의 원자탄을 다 쏟아놓아도 사탄은 비웃습니다. 정치 협상으로 문이 안 열립니다. 군사력으로 문이 안 열립니다. 무엇으로 열리냐?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하여 세계가 보기를 저 38선은 한국 민족의 기도 때문에 문이 열렸다. 공산권의 전도의 문은 전 세계의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 운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한 기도 운동이 폭발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신앙 운동이 폭발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절대에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만큼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글로 읽고 배운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체험한 공산주의인데 이것은 악령의
운동입니다. 네 가지 절대가 있는데 절대 수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산당 교조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헌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후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대 헌신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북에는 300만 명의 정예당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2000시간씩 훈련을 받습니다. 10만 명의 결사대가 언제든지 남한으로 던져버리면 거기에서 결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한 간첩을 교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간첩이 목사님 보고 기독교가 진리입니까? 절대 진리입니까? 절대 진리지. 나는 공산주의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공산주의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남한에 와서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죽으려고 왔습니다. 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남한에 있는 기독교에는 한 사람도 이북에 와서 죽으러 온 사람이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이 종말적인 시대에 우리가 신앙이 절대화되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고 우리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의 절대보다 더 큰 절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전부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공산당이 사유재산을 버리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강요당해서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유산을 남기지 않고 전부 예수의 재단으로 바쳐버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혁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세계를 선교하려면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11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19조, 12조, 18조를 해야 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할 정도로 사도행전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 정도로 완벽적인 절대 신앙을 가지자. 네 번째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멀지 않아 오십니다.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은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성서에 근거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공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인구는 점점 더 폭발해질 것입니다. 자원은, 에너지 자원을 위시해서 모두 고갈이 될 것입니다. 점점 바닥이 갈 것입니다. 반드시 전쟁은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억의 사람, 어쩌면 수십억의 사람이 죽을는지 모릅니다. 점점 도덕적으로 더 부패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음란해질 것입니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죽이고 죽고 그걸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 감각이 아주 예민해질 것입니다. 쾌락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 문명이 더 발달할 것입니다. 빨리빨리 왕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불안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더 많이 살인을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할 것입니다. 그 절망지수와 불안지수와 허무지수와 고독지수와 알코올 중독지수와 수면제 복용지수와 그 다음에 미치는 지수와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아, 귀신의 종교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비정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천재 지변이 생깁니다. 어제는 가뭄이 들고 어제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신흥 종교가 날마다 생길 것입니다. 귀신 종교가 날마다 생길 것입니다. 영적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제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단이 많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이러한 종말적인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종말적인 신앙운동의 폭탄이 이곳에 터져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한국 주도의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저 시골로 보내봤는데 우주 쪽에 있는 어느 산골 마을에 283명의 인구가 살았는데 우리 학생들 몇십 명이 가서 열흘 동안 전도를 하니까 283명 가운데 28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두 사람은 무당입니다. 하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280명이 먼 땅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서정주 씨가 있죠. 그분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국화의 패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봄부터 솥작새는 그리도 오르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한밤에 무서리가 저리 나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국 민족의 복음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 떠들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도 소요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시연 속에서 한국 민족은 많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재산도 믿을 수가 없다. 권력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 믿자. 공산당도 하나님이 막아준다. 이러한 신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밤에 세계 선교의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이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1만 명 이상의 합숙을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한국 선교사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안으로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전도 방법 가운데 사랑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눈덩이를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옆에 우리가 심부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동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10만 명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1년 이상 선교 봉사를 할 사람, 자기의 생애 가운데 1년 이상 혹은 본인이 안 하면 그 어머니가 대리로 결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10만 명이 1년 이상 자기의 생애 어느 나라에 가서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선교 봉사를 할 사람 10만 명을 모읍시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한 100만 명쯤이 우리들의 집을 다 예수재단에 바쳐버리고 우리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 또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지 마십시오. 전부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은 5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국 달러로 20조 정도의 이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지만은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200만의 교포가 있습니다. 소련에는 50만의 교포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50만의 교포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60만의 교포가 있습니다. 중동에는 12만 명이 있습니다. 전 남미에도 몇만 명, 불합화도 몇만 명 있어요. 우리가 선교 국가가 되어서 온 세계로 흩어질 때 그 한국 교포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유태의 회당 논술을 해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이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는 폭탄이 터져야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이 터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